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언급한 국민의힘 한규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자 대화를 두고 신북풍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히틀러, 소시오패스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사과와 함께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교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한규호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인 점을 들어 국토방위에 40여 년 헌신한 개인의 사적 대화를 놓고 악마화시킨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규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되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이 정작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선 침묵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자국 군인을 총알바지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실도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해당 문자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